걱정의 담벼락을 높을수록 주가는 올라간다.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늦었죠? 1시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시장은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블랙스완은 일시적 현상이고, 좋은 주식은 주가를 어떻게 한다? 예, 우상향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쁘게 안 되나? 왜? 안 움직이냐? 움직이질 않네. 자, 그다음에 전기차 우상향 등장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전기차가 이제 제2의 주도주로 또 등장하기 시작해서 가니까 오늘도 역시 카메라 종목은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모르는 금융 상품인 펀드에 함부로 가입하지 말라. 그죠? 우한폐렴 세태가 완화되면 주가는 또다시 상승해야 한다고 보니까 주도주는 또 갑니다. 그죠? 완화되면 주도주는 왜 이래? 편집 사용을 안 눌러서 그러나? 주도주는 또 나갑니다. 그죠? 아, 편집 사용을 안 나와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도주는 또 나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한 폐렴 사태가 완화되면 주도주는 또 다시 상승해야 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의 담벼락이 높을수록 주가는 올라간다. 여러분이 걱정되잖아요. 주가가 걱정되면, 그죠? 걱정되면 더 가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걱정이 된다고 다 팔아버리죠. 내가 가는 종목을, 아,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매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거지. 그죠? 근데 희망은 어떻게 해요? 희망은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주가는. 그죠? 그걸 보면서, 무서워요. 전문가님 너무 올라서 무섭습니다. 너무 올라서 무섭다 그러는데도 가죠. 자, 오늘도 삼양식품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쳐도 얘는 끄떡도 안 하죠. 또, MCNX 어때요? MCNX 끄떡도 안 하잖아요. 볼까요? 끄떡도 안 하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떨어지는데도 얘는 가잖아요. 이게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종목을 붙들고 본전 줄 거다 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그랬죠. 영화 제목처럼. 진짜 좋은 주식은 여러분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MCNX를 여러분이 쳐다보는 순간, 이거 고평가 아닌가요? PBR이 지금 3.23인데, 이 주도주로 간다면 이 정도까지만 끝날까요? 저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뭐, 목표가가 4만, 뭐, 3만 6천 원입니다. 뭐, 목표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이론을 생각하지 말자. 그건 증권사가 전문가들을 갖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손절가를 해서 팔게끔 유도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증권사는 수수료를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팔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주식이라면 이렇게 들고 갈수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좋은 주기라. 딱 매수했는데,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살림소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이 주식이 돈을 잘 버는 또 간다. 그럼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을 내는 거, 매출액 증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매출액이 6,600에서 6,900, 9,700, 영업이익이 197억, 411억, 그 다음에 846억, 매년 더블씩 늘어난 거예요. 아니, 200억 버는 게 400억, 400억 버는 게 800억을 벌어요. 그럼 주가가 안 간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 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안 사봤죠. 주식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생각하고 주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신 분은 1번 아니요 차트로 샀습니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안 눌러요? 그죠? 호응이 없네. 다 이사 가셨나?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차트로만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발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멀리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보고 오로지 전문가들이 차트로만 얘기하니까 차트가 무슨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죠? 차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본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삼양식품이 왜 이렇게 가겠습니까? 에?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죠? 삼양식품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에? 이걸, 얘가 그럼 돈을 못 벌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왜 신고가 행진, 남들은 지수가 떨어지면 폭락해야 되는데, 난 관계없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기업은 믿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거기보다도 뭐에 목말라 있죠? 전부 차트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매수할 때, 매도할 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부터는 뭘 봐야 돼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느냐? 잘하고 있나? 돈을 잘 버나? 그럼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하면 이게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인해서 아픈 경험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죠.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만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만 아니 이거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저 조카도 사주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이 폭락이 왔어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또 갑니다. 또 가.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지만 팔고 사고 요서 사고 요서 팔고 요서 사고 이렇게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지만 돈 못 벌었잖아요. 10년 동안 전문가 따라다니면서 돈을 아직 못 벌었습니다. 제 방에 기록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다 거쳤어요. 정확히 36명. 36명이랑 유명한 전문가는 다 거쳤겠죠? 그죠? 37번째가 저한테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급등 전문가, 무슨 상한가, 돈까지 두 번이나 한 번은 3천만 원, 한 번은 5천만 원 맡겨도 보고 10년 동안 돈 얼마 잃었습니까? 그때 딱 10억 나갔대요. 그럼 지금 얼마 있습니까? 3억 남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한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 전문가한테 3천만 원 맡겼다가 깡통. 그도 안 돼서 5천만 원 맡겼더니 또 깡통. 한부 깡통을 낸 거예요. 10년 동안 10억을 날린 거예요. 아 좋은 주식을 사서 얘가 지금 10년 동안 들고 오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돈만 벌잖아요. 조카 녀석 주식 사가지고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올라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말거나. 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삼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삼양식품이 영업이익을 너무 잘 내네요. 네가 그런 걸 알아, 임마? 그랬더니, 컴퓨터공학 갈라 왔거든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 제가 회사에서 재무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잘 알겠네. 어때?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나 삼양식품 더 살래요. 그 당연한 거지.
그걸 알았다면 이제 끝난 거네. 그 조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늦게 샀어요. 우리 언니는 여기서부터 샀지만, 얘는 삼양식품을 언제 샀냐면, 비쌀 때 샀어요. 뒤늦게. 네. 아마, 근데 파나요? 삼양식품이 지금 산 게, 8만 3천 원에 샀으니까, 8만 3천 원이면 어디요? 여기 때 가격이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안 팔았잖아요. 지금도 돈 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팔고사고 안 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어요. 지가 또 샀대요. 떨어지니까. 근데 더 사. 그럼 무슨 일이에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돈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거안 하죠.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된다고 부실 종목 가서 상한가 먹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근데 돈 벌리나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좋은 주식 사놓고 가만히. 유료원들은 지금 여기서 사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아우, 이게 돈이 얼마야. 그런데 제가 사주면요, 다 잘라버립니다. 320%입니다. 여기서 사줬습니다. 전문가님, 나 삼양식품 없는데 사면 안 될까요? 왜요? 그랬더니, 사요. 없어요? 그럼 사요. 이때가 저한테 올 때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제가 사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 있다가 나갔어요. 졸업하고. 어떻게 찾아오셨더라고. X1으로. 찾아왔어요. 여기서 다시 들어왔어요. 공부하러 다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 제가 사실은 형님한테 500만 원 빌려줬는데, 500, 돈을 안 준대요, 형님이. 돈 빌려가고 생전 주질 않는데. 에이, 그래서, 아, 이거 떼먹은 생각해야지, 이제. 뭐, 받길 뭘 받아. 그랬더니.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팔았는데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조정들한테 못 참았지요? 그랬더니. 다시 사요? 그랬더니. 다시 사요? 에이, 전문가님, 이거 안 가는데, 다시 사요? 사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사요. 또 사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갔나요? 얼마나 갔어요? 아휴, 안 팔고 그냥 들고 가려니까 조금 떨어졌다고 팔아버리고, 그죠? 그냥 또 사라 그러니까 또 샀으면 지금 얼마나 갔어요? 벌써 129% 나간 거예요. 그럼 지금 안 팔았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에? 차트가 전부냐는 거예요. 안 팔았으면 그냥 저축했으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벌었을까요? 자, 보시자고요. 얼마나 벌었어요? 지금도 114%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돈 벌고 있어요. 이런 걸 가리는 거예요. 근데 다 뭐, 차트가 어때서 뭐, 20일을 꺾어서 뭐, 20일선을 깎으니까 빡 팔아야 되고 뭐, 그죠? 예, 네, 5일선을 뭐, 어떻게 됐으니까 팔아. 아니,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동업했더니 그냥 돈 벌고 있네.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그죠? 오늘도 급등 먹어야 됩니다. 역시 급등은 짜릿해. 그러세요. 급등은 짜릿한 건가요? 자, 그래서 시장은 어차피 또 한번 우당탕 퉁탕하고 올라갔다 우당탕 퉁탕하고 좀 떨어졌다 가겠죠. 조정은 다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 3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저는 강조합니다. 그죠? 3원칙. 주식 투자 3원칙으로 행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서 행복을 못 지키게 되면 가족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딸린 식구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까짓 거 혼자면은 지구를 떠나면 끝나. 까짓 거 맘대로 해라. 나 혼자 그냥 죽어버리면 깨끗하지 뭐. 그죠? 잘못돼도 나 혼자 떠나면 깨끗하잖아. 근데 가족은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내, 남편, 자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못대로, 잘못되지 않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사 3원칙을 지켜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자. 그죠? 저는 잘못되지 않는 길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데,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데, 시장의 하락 국면에 진입해서
장기간 주가가 빠지고 그 후에 한동안 바닥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면, 그죠? 많은 투자자들은 심적으로 몹시 지치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전부 팔아버립니다. 가다가 조정 들어가면 전문가님 다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좋은 주식을? 어차피 저축했잖아요. 저축해서 안 팔으면 어떠나요? 다시 또 저축하면 돈줄 텐데. 안 팔으면 뭐 잘못되나요? 처음부터 안 팔을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부실 종목 사서 급등 먹으려고 그랬다가 깡통 나는 거잖아요. 아, 좋은 주식 사서 안 팔아도 되는데 뭔 걱정이에요? 알아서 돈 벌어주는데 내가 참기만 하는데 그걸 참는 게 너무 어려워. 주가가 조금씩 회복돼도 앞에서 워낙 험한 모습을 보인 시장을 생각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죠. 뭐 저거 모르다가 지난번처럼 다시 떨어지겠지. 기대하지 말자. 시장이 안 좋다는데, 뭐 경제가 안 좋다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는데, 주식 가겠어? 안 사. 그죠? 공부해봤자 뭐할 거야?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데, 맨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번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다음에 큰손들은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돈이 엄청 많아서 다 큰손이 돈이, 큰손이 됐나요? 투자 자리 지치고 체념하고 걱정을 할때 주가는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죠?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 이게 바로 걱정의 벽을 타. 에이, 가다가 말겠지. 뭔 거? 아유, 너무 올랐어. 걱정돼. 아니야, 오늘 너무 올랐어. 저거 걱정되잖아요. 아, 삼형심 신고가 또 내는데 저거 걱정돼. 걱정돼. 우리 형도 여기서 사. 아니, 여기서 사려면 여기서는 안 사고. 그죠? 여기서 사람은 안 사고 여기 가서 사요. 여기 가서. 아, 가다가 그냥 후당탕퉁당 장대 못 나면 어유 무서워. 잘라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그냥 갈등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가슴이 콩닥콩닥대고 아 가만있어 봐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거. 아, 지금 걱정이야. 걱정. 맨날 걱정이야. 예, 좋은 주식 하는데 맨날 걱정해. 올라가도 걱정이고, 그죠? 떨어지면 본전 차다가 희망을 잔뜩. 아니야, 반등해 줄 거야. 더 떨어졌냐? 아유, 반등해 줄 거야. 그죠? 반등해 준다고 또 디딧다 그냥. 이런 거 들고서, 뭐 삼성생명 들고, 그죠? 삼성생명 들고, 아, 이거 우량한 주식이니까 반드시 간다. 에? 왜안 되는 거야? 삼성생명 들고서 그냥, 왜 이래? 그죠? 응? 이게 뭐, 왜 위에서 따온 거야? 그죠? 아, 이렇게 가는데, 무서워! 난 무서워! 그죠? 무서워. 아니, 왜 갑자기 이러냐? 뭐가 잘못됐나? 아이, 뭐가 눌러졌나 봐. 응? 왜 여기 우회가 나오는 거야? 뭐가 있길래 왜 자꾸 우위가 나오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겠네? 이거는 되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속을 썩이냐? 그래서 못 가는 종목은 죽어라 본전 찾으려고 그러고요. 가는 종목은 힘들어하고, 그죠? 걱정이 돼서 올라가는 종목은 자르지 말고 내려가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막 거꾸로만 하죠. 장기간 하락과 박스권 등락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급매물은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큰 매물 부담이 없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다. 매물 부담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매물 부담이 없으니까 올라간다니까요. 나 없어.
그죠. MCNX. 나 매물 부담이 이제 조금 남았네. 도망가면 어떻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니까 잘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 아우, 매물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냥 가지도 못하네. 가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등락을 자주 하면서 얘들아 나뭇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 돌파 눌러 또 나가. 야, 이제 매물대 얼마 안 남았네. 또 가겠네. 또 가겠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담쟁이 덩굴에 담벼락을 타고 슬금슬금슬금 기어 올라가듯이 슬금슬금슬금 주가는 투자자가 만든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서서히 오르는 거예요. 그 걱정의 담벼락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더 많다. 그래요? 담벼락을 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담벼락을 타고 갈때 삼양통상이 주도주로 갈때 얼마 갔어요? 12배가 날라갔어요. 12배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섭게. 담벼락을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나는 그럼 안 갔냐? 나도 갔어. 한샘. 야, 나도 그냥 정신없이 갔다고. 그죠? 에? 너만 간게 아니야. 나도 갔어. 주도주 갈 때, 그냥 걱정의 담벼락 정배열을 만들고 그냥 정배열을 끝날 때까지 가버리잖아요. 어이, 무서워요. 전문가님, 너무 많이 올라갔어. 걱정의 담벼락이 너무 커. 너무 커도 또 나가. 아, 주도주가 가는데 뭐, 100% 났다, 40% 올라갔다, 너무 올랐대.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고 삼성 SDI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 왜안 되는 거냐?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유. 응? 눌러지질 않네? 아, 이거 한번 다시 껐다가 켤게요. 자, 걱정의 담벼락을 올라가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알다시피, 이 걱정의 담벼락, 걱정의 담벼락이 묻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갈 때, 주도주가 갈때 보면, 정배열을 만들고, 같은 업황이 삼양통상에 가면 조광피역이 올라가고요. 같이 그러는 겁니다. 잠깐 볼게요. 주도주가 갈 때는 업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살수 있어야 되고, 혼자는 못 들고 가더라고요, 거의. 두려워서 못 들고 가요. 자, 보시죠. 날짜를 잘 보세요, 날짜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삼양통상. 이게 뭐요? 가죽 제품 만드는 기업. 그죠? 이게 갈때 얼마나 갔어요? 정배열을 만들고서 2013년부터 올라가 시킬게요. 2013년부터 올라가서 언제 끝나요? 예, 정확히 최고점이 예, 3월 30일이 끝납니다. 그죠? 또 조광피역 같은 기업이죠? 조광피역을 보면 자, 2013년 그죠? 어디요? 3월 30일인데 얘는 2월 27일 날 끝나죠. 아, 멋있게 나가잖아요. 주도주가 갈때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고 갈때 엄청나니까. 그럼 주도주 불과 뭐예요? 1년하고 2년. 그죠? 2012년 갔다 3년 분이 안간 거예요. 3년. 1년, 2년, 3년 만에 다 가버린 거예요. 1200%가. 그러면 뭐 다른 거 가면 안 가나요? 셀트리온 가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가듯이 똑같으죠? 이게 업종 사이클이 중요한 거예요. 셀트리온이 뭐요? 2008년에 100만 원 담고 2007년에 말까지 보유했다면 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갔어요. 만 프로. 만 프로. 말도 안 돼. 실제로 우리 유리원 삼촌이 공사대금으로 1600만 원을 번데 지난번에 4억을 팔았대요. 그래서 전문가님 지난번 유튜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너무 빨리 팔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20만 원에 팔았대요. 너무 아까워요. 아이고, 템플턴 방에서 물어놔 좀 보지.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이 왜안 물어보냐. 고점을 보려니까 여기서 20만 원에 팔았대요, 20만 원에. 4억을 벌었다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38만 원이 갔잖아요. 36만 7,800원이 갔잖아요. 아유, 여기서만 팔았어도 이게 얼마냐. 10만 원만 올라갔어도 엄청나죠. 아깝죠. 모르니까. 우리 유연이 제 방에 왔어요. 여기서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왜 여기서 샀어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 추천해 준 거래요. 추천? 얼마 간대요? 100만 원 간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간다고 여기서 사갖고 들은 거예요. 빨리 팔아요. 팔아요? 아, 뭐 이런 전문가가 다 있나? 제 방에 왔어요. 진짜로요. 제가 꼭 신규 가입하면 종목 진단을 해주거든요. 자, 캡처로 빨리 어서 오세요. 그래서 캡처해서 보내보세요. 개체 왔더니 이걸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30 몇만 원 샀어. 그래서 왜 사, 이건 어째서 사신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 전문가가 100만 원 간다고 그래서 샀대요. 참, 나는 미쳐서 그냥 제가. 아니, 주가가 지금 얼마나 올라간지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지 생각해 봤냐고. PBR이 무려 16배, 18배가 나갔는데, 거기서 얼마를 먹겠다고 또 들어갑니까?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가게 되면 이 PBR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산 가치 대비 40배가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에 PBR이 40배 간 주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휴. 잘 몰라요, 그런 거. 안 배워서. 아니, PBR이 3배만 올라가도 고평가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문가도. PBR 40배 간다고 세상에 100만 원 간다고 여기서 사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요, 빨리. 그랬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또못 자르죠? 자르세요. 그랬더니, 잘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반토막 났지, 뭐. 38만, 36만 원가 딱 17만 원이니까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도 더 떨어졌죠. 이게 무서운 건데. 무슨 100만 원 간다고 뭐. 아니, 100만 원 가면 이 PBR이 몇 배가 가야 되는데, 40배가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에서 PBR 40배 간 주식, 그 있어요? 바이오 종목이나 있을까? 나머지 제조업들은 없어요. 이렇게 강의를 해주니까 개인 투자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100만 원 간다고. 신라젠 30만 원 간다. 이거는 100만 원 간다.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니까 100만 원 갈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그냥 300만 원만 담아보지, 뭐. 올라가면 진짜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 하면 그때 한번 더 사볼까? 이래야 되는데, 100만 원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또100% 믿어가고, 여기다 1억을 갖다 몰빵을 해. 반토막 딱 나니까 얼마야? 5천만 원 날라갔지. 그러니까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전문가님, 어떡해요. 나 5천만 원 날라갔어. 끙끙 앓고 있어. 우량주라는데, 뭐, 우량주, 그죠? 명색이 셀트리온인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아, 그 전문가가 100만 원 간다고 해도, 글쎄, 그거 뭐, 믿을 수가 있나?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알아? 아, 그 300만 원만 사보지, 뭐. 떨어지면 고민해볼게. 이름은 얼마나 좋아. 그냥, 100만 원 간다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또 그냥 1억을 갖다가 더 덜커덩 몰빵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자. 얼마 간다는 말에 절대 여러분은 현혹되지 말자. 그걸 알면 신이지. 그러면 뭘 해요, 주식을?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도 그럼 점치고 있을까요? 이거 100만 원 간다. 근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투자자들이. 얼마 간다는 말은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진짜로 얼마를 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죠?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추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있는 대로 몰빵해서, 1억을 몰빵해서 떨어지면 이게 5천만 원 날라가니까, 좋은 주식 샀다가, 그죠? 개인들은 얼마나 힘들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꼭 기억하라. 잘 모를 때는 초크병을 내보내라. 그죠?
잘 모를 때는 일단 간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간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아냐. 전문가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뭐 사람들은 그러죠. 주가나 뭐지 뭐하고는 뭐 절대로 가는 방향을 모른다. 가는 방향 모르는 건 아니죠. 저평가돼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고평가돼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죠? 귀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마음하고 주가는 귀신도 모른대. 맞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간좀 보자. 척후병을 내보내 보지 뭐. 가만있어 봐, 나는 1억 투자자니까 까짓건 300만 원 정도 투자해보고 안 되면 빼면 되지 뭐. 나는 뭐 10억 투자자니까 아직까지 뭐 1000만 원 투자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고 가면 더 사든지 뭐 그러지 뭐.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돈도 없으면서 그냥 1억을 갖다가 내돈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갖다 끌어다 대가지고 그냥 저기서 떼돈 벌려고 그냥 갖다가 1억 갖다 덜컹 했더니 아유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렸는데 거기까지 그냥 5천만 원다 날랐으니 그거 갚으려니까 내돈한 푼도 없네. 이제 1억 들고 했으니까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전문가 그렇게 다 맞추면 그 신이지. 그건 여러분은 간을 보고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냥 몰래 있는 대로 다 질러놓고 이제 안 가면 이제 전문가만 욕하는 거지 뭐. 아이 그 어떤 전문가 아유 그거 뭐 전문가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욕하는 거죠. 질르긴 자기가 질러놓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잘 모를 땐 어떡하라? 척후병을 내보내서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서서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자 우리는. 자 하나 손해 보면 주가가 하락 중에 이평선 60일에서 쭉쭉쭉쭉쭉쭉 아우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이걸 붙들고 가다가 그냥 돈다 잃어버리고 아휴. 그냥 계속 추천해줘. 아 펀더멘털이 나빠지는데도 계속 추천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죽으러 가라. 돈 잃는 건 너지 나 아니야. 그죠? 전문가도 그러죠. 돈 잃는 건 너지 나 아니야. 그럼 템플턴이 이거 자식 조카 제 자식 그다음에 친척 사줄까요? 안 사줘요. 왜 돈을 못 버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한국전력 사줄까요? 실적 부진 정부 정책으로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하는데 이 반등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 한국전력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뭐 좋은 종목. 아, 돈 버냐고 진짜로 한국전력이. 문정부 들어와서 한국전력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고발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통령 이하 한국전력 사장까지도 고발해버렸어요. 당신들 때문에 주가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 그죠? 고발했어요. 배임행위다. 배임행위. 지금 뭐예요? 신저가 또 깨고 또 내려가잖아요. 왜 사요? 이거 안 사야 된다니까. 이거 팔고 도망갔는데 템플턴 식구는 다 팔고 도망갔어요.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이거 반토막 났지. 돈 먹은 거다 토해냈어. 여기서 사가지고 돈 먹은 거 2만 8천 원에 샀다는데 돈 먹은 거다 토해내서 없어요 지금. 2만 5,950원이니까 꽝 됐어.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우겨.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기 투자라고 우긴다고요? 우량 주니까 강력하게 보유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죠? 얘는 뭐예요? 롯데손해보험. 하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롯데손해보험을 갖다가 내가 장기로다가 정리식 투자하면 어떨까요? 죽을라면 하세요. 그랬더니 아 왜요? 아, 전문가님, 괜찮잖아. 싸잖아요. 싸는 주가는 또 오르는 거 아닌가요? 나 그렇게 많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아니, 펀더멘털이 좋고,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제가 하라고 그러지요.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뭐 보험이 잘 됩니까? 뭐가 잘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죠. 펀더멘털이 보험은 안 좋잖아요. 그럼 보험료 올려줬습니까? 보험료 올렸을 때 잠깐 반등했죠. 보험료 지금 올려줬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럼 보험이 점점 늘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보험 가입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영업 수익률이 점점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여기다 타조에 또 여러분이 돈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가는 어떻게 더 곤두박질 쳤지. 제 방에 들어왔을 때가 4월 달인가 언젠데 완전히 뭐 곤두박질 쳐가지고 저거 밭 그저 땅굴 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목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돼요. 그걸 키워야 돼요. 그죠? 이 기업을 딱 보면서 아, 이 기업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돼서 기업이 업황이 좋으니까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업황이 나쁘니까 점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군. 그래서 안 사야 되는데. 차트가 바닥이라고 또 그냥 가닥에서 그냥 줄줄줄줄 옆에서 횡보하니까 이거 급등 나가지 않을까? 급등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갖다 샀더니 땅굴로 파고 들어가서, 아이고, 전문가님, 안 사길 잘했어. 땅굴로 내려갔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투자란 그런 게 아니다. 그죠? 걱정이, 이거 뭐 가지도 않은,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놈이 좋다. 왜 걱정의 벽을 타고 갈까? 그 기업이 좋은 일을 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실적과 가치가 커지니까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맨 차트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차트에 미쳐가지고요. 여러분도 같이 합세해지는 거예요. 차트가 그럼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업이 차트와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같이 갈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죠? 미국에 켄슬림을 만들어서 윌리엄 오닐. 그죠? 차트를 보되 켄슬림을 중요시하잖아요. 켄슬림이 뭐예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켄슬림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차트는 뭐예요?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더라. 역시 그러니까 명인 취급받더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윌리엄 오닐이 장난 아니게 책을 2,000권을 읽었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그죠? 3분의 1뿐이 못 읽었으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명이 되는구나. 저는 뭐 3분의 1뿐이 못 읽었어요. 자, 그래서 기업과 시장에 대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조사하라. 심도 있게 조사했을 때 여러분이 아, 주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주가가 변화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못 계산하는 것이 위험한 것인 거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내재 가치로 파악해도 무난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저 전문가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유료 방송에서는 하지만 무료 방송에서 그걸 계산하기는 그렇고, 그렇다면 복잡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내재가로 파악해도 무난할 수 있다. 그 고평가 여부는 시가총액인 기업의 시장 가격과 기업의 자산 가치인 공정 가격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여러분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보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상속 재산을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내려는데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당연히 기업의 가치로 판단하겠죠. 시가총액으로 판단할까요? 천만에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면 돈이 없는데 그렇게 돈을 상속세를 많이 냅니까? 당신의 자산이 지금 얼마잖아. 그 자산에 대해서 내가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네 자산이 얼마인데 10억? 그 10억은 뭐예요? 가치잖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낸데 10억 실거래가로 하는가요? 아니죠.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죠. 그럼 기업은 뭐예요? 네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야? 자본총계잖아요. 자본총계가 돈을 열심히 벌면 돈을 열심히 번 자본총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깡통 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 안 나요. 제가 장담합니다. 템플턴의 명예를 걸고 장담할게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럼?
기업의 자산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그런데 기업의 자산가치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자산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냐 아니면 증자를 해서 커지냐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기업의 가치, 기업의 자산 가치가 공정 가격이죠. 공정 가격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고 증여세를 매기고 이렇게 매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여준 미래의 기업의 가치를 읽어볼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투자의 하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나면서 미래의 가치는 얼마나 커질 기업인지 그것을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해서, 이번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수십억 챙겨가지고 결국 큰 집으로 갔죠. 예, 뭐죠? 미리 매수했다가 가격을 올리면서 자기가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가 결국, 그죠? 선행매매라고 그러죠? 선행매매. 선행매수를 해놨다가 분석 보고를 갖다가 자꾸 주가를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돈을 챙겼다가 구속됐죠. 주가만을 바라본다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게 돼서 장기 보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가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 내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시장에 신경 쓰지 마. 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건 점성술이야. 점치냐? 그죠?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건 점성술이다. 점이나 치지 마라.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잘 커지는지 그걸 봐라. 오늘도 현금 흐름을 봐라. 그죠? 돈을 잘 버는지 현금 흐름을 들여다 봐라. 이 기업이 돈이 왔나? 그죠? 이런 걸 보라고 그러잖아요. ROE는 17 이상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안볼 생각하고, 뭐만 볼, 차트만 무조건 보면 다돈 버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와 기업의 이익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 원인이 해당 기업의 매출 감소에 있는지, 다른 경제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가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매출 감소에 있는지, 다른 경제적인 원인에서 이 기업이 매출 감소가 일어나서 영업이익을 못 내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그 종목을 살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해서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면 향후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지만 주가 하락이 전체적인 시장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기업의 향후 수익성을 잘 살핀 후 보유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지금의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해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면 향후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고 매도를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주가 하락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한 폐렴을 해서 단체적으로 전체적인 시장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의 향후 수익성이 올라갈 거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보유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전문가님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내 종목 다 팔고 발로 차버리고 다시 사면 안 될까요? 아, 기업이 지금 망했습니까? 돈잘 벌고 있잖아요. 그럼 뭐 들고 가야죠. 아, 그렇게 하는 건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무서워요. 다 팔아버릴래요. 다 팔아버릴래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장기 투자의 매력은 못 가요. 주가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만 바라보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게 돼서 장기 투자 보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가가 변동폭이 큰 경우 단기로 수익 냈던 경우지만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수익가치. 아유, 괜찮아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개념인 수익가치가 있다.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 나누기
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퍼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되더라. 이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적자 기업은 퍼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다. 퍼 산정 시 EPS는 과거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1년의 미래 가치를 사용하는데 합리적이다? 아니다. 합리적이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분기별로 늘어나고 있다면 수익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익가치 대비 10배수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수익가치의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성장가치. 여러분이 잘 아는 자기자본이익률이잖아요. 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다. 따라서 기업이 이익금이나 투자금으로도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가치를 따져보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ROE가 17 이상이면 금상첨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 가치잖아요. 근데 가치 평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가치 투자래. 그죠? 가치 투자래. 아니, 차트를 보면서 무슨 가치, 신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그럼 그 엉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홍두깨인지 뭔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경제 뭐죠? 케인즈 경제학이다. 왜요? 수요를 창출해서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고전 경제학이고 수요를 창출했으니까 그죠? 소득 주도성 소주성이 예. 경제학 신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이래잖아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차트를 보고 가치라는 개념이, 에? 재무분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재무분석은 무시하고,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신가치 투자라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말이죠. 소주성이, 뭐, 케인즈 경제학이라는데 할 말이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치 투자에 기업 가치를 평가 안 해보고 차트 보고 신가치 투자라?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그죠?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은 생각 안 해보고,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자산 가치도.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주가 한 주당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게, 그게 청산 가치죠. 기업이 장부에 거쳐 있으니까, 장부에 적혀, 재무제표에 적혀 있으니까 장부 가치죠. 기업이 이제 망해서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럼 채권자의 빚을 갚아주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청산 가치가 얼마 있냐? 그럼 얼마나 나는 주주한테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청산 가치 개념이잖아요. 부동산의 경우 자산의 변동폭이 크지 않, 상대적으로 비교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청산 가치는 이게 참 어렵죠. 주식시장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주가 순자산 가치,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가 얼마 되냐? 그것이 기업이 망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한계도 안 따져봅니다. 이 망할 기업, 돈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기업을 차트 간다고 가서 몽짱 몰빵했다가 깡통나고 수두룩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전문가도 그거 무슨 상관이냐? 차트로 가면 다 잘라버리면 된다. 그죠? 차트로 내가 돈 벌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돈좀 버는 기업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이 뭐, 내가 차트로 돈 벌어주면 될거 아니야.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거안 봐도 되니까 내가 차트로 돈 벌어주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가요? 네 번째, 배당 가치, 상대 가치요? 벤처기업 같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이익이 크게 나지 않거나, 그죠? 자산 가치가 높지 않죠. 그죠?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 업종의 주가와 비교 주가를 결정하는데 이제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하면 상대 가치라고 그래요.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투자자마다 투자의 잣대가 다른 것이 현실이고 이세 가지 중네 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이익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차트쟁이들은 주가라는 것은 수급이 우선이야. 수급이 우선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A라는 전문가는 또 뭐라고 하죠? 여러분한테, 아니, 무슨 소리야. 수급이 우선이어서 역시 촉매가 최고야. 기업은 촉매가 나와야 돈이 벌리는 거야. 촉매. 재료가 나와야 돼, 재료. 재료가 없잖아. 그럼 이 정도 살 필요 없어. 그게 맞는 말인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기업의 이익, 그러면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재료인가요? 아니면 촉매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수급인가요? 그럼 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니까 앞으로도 또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인은 무시해버리고 결과만을 얘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뭐죠?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중에서 뭘 가장 중시할까요? 당연히 수익을 중요시하는 거죠. 왜? 기업의 본질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앞으로 이건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기업을 선행으로 매수 들어가는 것이지. 수급이 우선이다? 참. 거꾸로 전부 다 얘기하는 거. 다 뒤집어서. 자기야 유리한테만 딱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아,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관 외국에는 선행으로 매수 들어가서, 6개월 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행해서 매수해서 그냥 계속 돈을 투자하는 거지. 그럼 워런 버핏이 왜 포스코에다 2조를 갖다 투자합니까? 아,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폭발해서 이 기업이 성장이 엄청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2조를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2조를 보러 가지 뭐요? 뭐 7,800억을 보러 가잖아요. 7,800억? 아유, 가만있어 봐. 너무 많아. 야, 그 1,000억만 보러 가지 말이야. 10분의 1만 벌어도 괜찮은 거잖아. 2조니까 2,000억만 보러 가도 되잖아. 10%. 근데 7,800억을 보러 가고 또 나머지 15% 남은 게또 팔아갔으니까 아마 1조는 보러 갔을 거예요. 아휴, 얼마나 배 아파.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와서 미국 가서 돈다 뺏어와야 돼요. 어차피 뭐지 돈이냐 까짓 거 개인 돈인데 연방은행도 개인 돈인데 돈다 뺏어와야지. 그죠? 기업의 영업, 그다음 배당 가치, 기업의 영업이익 잉여금, 기업이 영업을 해서 돈이 남잖아요. 그 잉여금을 갖다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거죠. 은행 이자와 비교 분석해서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준다면, 배당 투자가 많이 준다면, 당연히 그 기업을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템플턴이 어떤 걸 샀을까요? 예, 바로 하이트 진로. 아유, 요거 얼마나 좋아. 아유, 배당도 주고, 그죠? 하이트 진로.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오늘 배당 얼마나 줬나요?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올라가고, 알 먹고, 꼭 먹고, 그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다 하잖아요. 일거양득이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죠? 에? 얼마나 좋아. 배당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또 들고 갔더니 어이 수익도 많이 줬네. 얼마나 들고 갔나? 수익이. 아유 참 이런 거 가는 건데 어휴 82%야. 배당까지 하면 배당값 5% 줬나? 그러면 얼마야? 87%야.
1년 만에 87% 벌었다. 그럼 대체 뭐 얼마나 더 벌어요? 1년 농사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안 간다고 안 사요. 배당 많이 준다니까. 배당 많이 줘. 그죠? 아주 캐피탈. 어유, 나는 은행주 사지 말라는데 이건 사줬어. 이건 사줬어요, 이거. 아직도 가. 그죠? 아, 배당 받으러 가자. 배당 받으러. 제발. 배당 너무 많이 좋다. 배당 받으러 가자. 아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겠대. 배당 주다가 그냥 확 떨어지네. 아유, 전문가님. 댕강 잘라야 돼. 못 가, 못 가, 못 가. 댕강 잘랐더니 어떻게 쭉 나가니까. 아유, 저걸 왜 잘랐냐, 내가. 아유, 속이 비글비글비글 끄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주면 다 잘라버려. 지금만 올라가 조정들하면 댕강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간대. 더 이상 안 가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배당도 많이 주고, 아유, 얼마나 좋아.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주고. 그럼 뭐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 투자잖아요. 오, 맛있다, 정말. 그죠? 은행주 사지 말라 그러는데, 왜 유리원들은 아주 캐피탈은 들고 있을까? 배당도 많어. 그죠? 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 좋은 주식을 사면 그냥 가잖아요. 가. 어디까지 가요? 몰라요, 가요, 그냥. 어디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배열 가니까 그냥. 아우, 전문가님. 정배열 가니까 갈 수가, 이거 10년만 투자했으면 얼마니까. 야, 이거 2009년에, 이거 태어나자마자, 이거 2009년에, 그 2009년에 태어났네? 야, 이 바닥에서 갔으면 이거 얼마냐? 야, 진짜 이거 짭짤하게 갔는데, 바닥에서부터. 그죠? 크게 수익은 못 났네. 그죠? 짭짤하게 가긴 해도. 10년에 봐, 1년에 20%씩 못 벌. 아, 요건 아주 짭짤했어요. 그죠? 배당 받으러 갔으니까. 이거 지금 얼마요? 예, 47%. 배당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 배당 받았으니까 50% 넘었죠. 괜찮아요. 그죠? 어우, 잘하고 있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게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가치 투자는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빅데이터 종목으로다가 제가 제발 깎아줄 때마다 들고 가라.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인 회장이 IT 시대에서 빅데이터 시대로 강조를 하면서 33% 조정인데도 또산 거예요. 그 우리 유료는. 전문가님, 아, 내가 막차 탄 여인입니다. 막차 탄 여인. 그죠? 아, 막차에 샀대요. 그래서 본인이 막차 탄 여인이래요. 그런데도 많이 갔어. 이야, 돈이 얼마 벌었어. 막차 탄 여인이 언제예요? 예? 2016년, 여기서. 예? 2017년, 초상반기에서. 아유, 막차 탄 여행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가고 있어. 참, 지금도 가고 있어. 팔 겁니까? 안 팝니다. 아, 남편한테 사주고요. 자녀한테 사주고요. 다 사줬습니다. 나는 안 팝니다. 안 팔어? 예, 안 팔어요. 잘 가고 있는데 왜 팔어요? 들고 가랬더니, 오. 더 좋은 비지온 아직도 간다. 그죠? 아직도 갑니다. 아, 2016년 여기서 나 막차 탄 여행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나갔어? 이게 수익이. 어휴, 저거 무슨 320%야. 와, 그게 얼마나 좋아. 그죠? 320%. 아휴, 3년 동안 지금 320% 나갔어. 1년에 100, 거의 10%씩, 107%씩 벌어주고. 아휴, 야, 뭐 저런 주식 다 있냐? 들고 가려면 다 팔아먹어. 안 간다고 다 팔아먹어. 떨어진다고 팔아먹고. 그죠? 결국은 나는 뭐돈못 벌었어. 무섭죠? 주식이 무섭죠? 가는 종목 이렇게 가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좋은 종목. 에코마케팅 아까 봤죠? 돈잘 버잖아요. 돈잘 번다. 오늘도 또 나갔나? 아, 또 나갔지 뭐. 지까짓게. 그죠? 돈잘 버는데 안갈 리가 있나? 믿어야지. 그죠? 믿어야지. 또 나가잖아요. 예, 신고가. 아니, 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돈을 잘 버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사람은 이런 건안 사고 맨 급등 나간다고. 아, 79억.
169억, 300억, 예산 422억, 43억, 78억, 103억, 81억, 115억.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나 빚 있냐? 빚 없대. 나 빚 있나 보자. 가만 있어봐. 부채. 아, 부채가 없네. 부채 비율은 있는데, 빌렸다가 갚아버리고, 아무 부채가 없잖아요. 부채라니. 이야, 멋져버리네. 아, 근데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그죠? 자본금이 8억, 16억 뿐이 안 돼, 16억. 자본금이 16억인데, 자기 자본이 얼마에 1055억이야. 1055억. 와. 그럼 뭐예요? 자본금의 이게 10배가 넘는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 야, 그럼 뭐였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안 팔어? 아유, 마음대로야. 안 팔어, 안 팔어. 안 파니까 뭐예요? 막 나가는 거지, 뭐. 막 나가, 이게 그냥. 돈도 안 주고. 얼마나 좋아요. 들고 가면 좋잖아요. 아유, 가, 자, 아유, 아직도 또 가네. 돈 더 벌어준대, 더 벌어준대. 나 안 팔어. 안 팔어. 그러니까 돈이 또 벌리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사면 얼마 좋아. 오늘도 급등. 뭐, 내추럴, 뭐, 내추럴 엔더텍, 뭐, 진원생명과학, 뭐, 상을 믿게 먹었고,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야, 돈 좀 보냐? 아우. 돈 좀 벌면 내 말도 안 해. 돈도 못 벌어. 아유. 돈이나 벌면 말도 안 해요. 그죠? 돈 한 푼도 못 벌어. 야, 돈 잘 버는 기업 쭈구니 하더라도 그냥, 그죠? 돈 한 푼도 못 벌어. 맨 적자야. 영업이 적자, 적자, 적자. 그 또 무슨 뭐, 그죠? 뭐 우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돈 버는 기업 이런 거 들고 가면 쫙 가는 거죠. 아유, 정말. 저게 돈, 진짜 나를 돈 벌어주는구나. 깡통 날 일도 없어. 빚도 없는 회사니까 깡통 날 일도 없어. 망할 일이 없잖아요. 자본금 16억 뿐이 안 되는데 자본 총계가 무려 1000억이 넘어. 말도 안 되는 기업이죠. 그런 게 여러분이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여기까지 갔나요? 자, 그러면 또 잠시 세 번째 가기 전에 좀